안녕하세요. 이번 해볼 영상은 레벨 250 20번째 캐릭터 메르세데스 템세팅과 코어 강화 젠팩업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주드탯은 22,514 아메템을 낀 상황이고요. 아이템 드롭률은 219%, 매소 획득량은 132%로 되어 있습니다. 어빌리트는 매획 20에 아획 13에 일반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4%를 쓰고 있습니다. 하이퍼 스탯은 경험치 15와 데미지 9, 크리 데미지 8을 쓰고 있고요. 템 세팅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획 아획의 22성 마이스터링, 아획 아획의 버서커의 마이스터 임모탈링, 매획 매획 올탯의 가디언의 마이스터 임모탈링, 매획 매획 올탯의 마이스터의 올마이트링, 성배 핑크빛 성배 7에 40에 05, 타일런드 케이론 벨트 5에 60에 15%의 에디 4%, 아케인 쉐이드 듀얼 보호건 2추 보공 덱스 55에 보보공 공공 쓰고 있습니다. 아획 아획 올탯 올탯 올탯의 베어스 그린 팬던트 3회 89초 15% 에디토즈 앱솔렙스 아처우드 17성 응축된 힘의 결정성 6회 30주업에 04 12% 쓰고 있고요. 아획 아획 덱 12% 미카엘라의 새 안경 5회 64주업 15% 에디토즐 이그라이 레인저 후드 17성 6회 60주업 15% 에디토즐 트릭스터 레인저 팬츠 17성 6회 55주 덱 15% 에디토즐 앱솔루스 아처슈즈 17성 장갑 오토스틸 14% 튼튼한 기계장갑 15%의 에디 4% 앱솔루스 아처숄더 아획 아획 매에게 하프 이어링 3%의 리튬아트 5에 45에 06초 15% 에디토즐 앱솔렙스 아처 케이브 17성 보보 방해 에디 공 21% 무한의 마법 화살 본투비 레드 크리스탈 렌투스 배트 엠블렘 06%의 방무 15% 에디크 확삼 03% 덱 6가지 펫은 자석 펫 하나 가시곰 블루 가시곰 옐로 023 023을 쓰고 있습니다. 템을 다 끼게 되면은 22,514에서 껴보도록 할게요. 조수텟 27,489까지 심볼이 올라간다면 거의 3만까지 가능하겠군요. 바뀐 아이템은 실버 블러썸링 9% 도미네이터 펜던트 15%의 에디 2줄 5에 68초 7에 58초 15%의 에디 공십 메커네이터 데아시더스 12%의 에디 공십 4에 59초 장갑 4에 74주 크크힘 에디 덱 2줄 18성입니다. 젠팩업 같은 경우는 쓸만한 홀리 심볼 가이디드 에로 엘리멘탈 고스트 이르칼라의 숨결을 25렙 찍었고요. 리프 토네이드 거스트 다이브 레스 오브 엘릴 레전드 리스피어 엘리멘탈 나이트 이슈 타르의 링 스트라이크 듀얼샷을 2중 4코어로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남은거하고 나온거하고 해가지고 분배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